기독미술단체 세 곳이 오는 11일까지 인사동에서 함께 움직이는 동동친구전을 진행합니다. 처음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한국미술인선교회, 이화기독미술인회 31명의 작가가 제작한 쿠션, 우산, 시계 등 기독물품을 선보입니다.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신미선 회장은 특별히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건에 복음을 담아 전하기 위해 다양한 품목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복음을 담고 있는 작품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뭔가 소망을 갖게 하죠.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죠. 아주 작은 물건들 속에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녹아진 것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고자 했습니다. 이번 전시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술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돕는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